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임수. 자,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오행까지 붙이게 되면 저는 임수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임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되죠. 아홉 번째 천간이 되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고, 오행으로는 수가 되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 크게 봤을 때는 바다라고 하는 것도 물이 될 수가 있고, 강우수,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도 물이 될 수가 있죠. 뭐 옹달샘도 될 수가 있겠죠. 옹달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우물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것 같아요. 시냇 물도 물로 볼 수가 있겠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그것도 물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체액에서 나오는 그뭐땀 같은 것도 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체액 같은 거에는 약간 염분이 조금 이제 섞여져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데, 종류로 보면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옹달샘, 우물, 정화수, 시냇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물 이렇게 보지 말고 양수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물하고 음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좀 많고 물이니까 좀 깊으면서 좀 방대한 양의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니까 물 중에서 또 작고 뭐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물 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큰 음양으로 나누지 않았을 때 물로 볼수 있는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경우는 양수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옹달샘이라든가 우물 같은 것 대신 작은 규모의 시냇물 같은 것또 물로 이렇게 볼 수, 물로 볼수 있는데, 이거는 음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화수 같은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것이 있죠. 저 뭐라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도 이런 수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도 개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절대적인 개념이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우물물이라 하더라도 우물물이 2개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우물물이 규모가 크다 그러면 큰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음이 되겠죠. 같은 옹달샘이라 하더라도 큰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음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우물, 같은 시냇물도 음양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물물로 일일이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크다 작다 이걸 구분해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양수라고 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큰 물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만큼 큰 물이 있을 수가 없죠. 또 바다보다 규모가 작지만은 큰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임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곳보다 좀 규모가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우물물 같은 것, 시냇물 같은 경우는 음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해서 이렇게 양과 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양과 음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은 뭐냐면,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쉽게 말하면 큰 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되게 되는데, 큰 물, 특히 임수 같은 대해수 같은 큰물 같은 경우는 충분지상,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파도가 크게 치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것 같은 어떤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바다라든가 큰 강호수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작은 물 같은 것이죠. 우루수라든가 컵에 담겨져 있는 작은 물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크게 집을 무너뜨린다든가 뚝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논밭을 갖다가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왕하더라도 이렇게 임수처럼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진함에 있다. 청진. 청진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뭐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굉장히 큰 물이죠. 그래서 비유를 때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거, 바다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일간이 임수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임수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와 병화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땜이라든가 아니면 방파제 같은 거죠. 땜이라든가 방파제 같은 것을 지어서 물이 산화와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무토와 병화를 쓰는데, 이 무토만 쓰지 않고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수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습해지기 때문에 무토만 쓰지 않고 이렇게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태 메뉴 같은 거죠. 회를 먹을 때 간장에 찍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초장에 더 찍어 먹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차가워지고 한습, 차가워지면서 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를 대동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그렇게 쓰는 것인데,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 즉 신약했을 때는 무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을 가지고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임수가 월령이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유월 같은 경우에 태어나거나 해자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임수일간이 인성인 금이 왕한 계절 내지는 수 자체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때는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임묘월이라든가 내지는 사우월 같은 경우 내지는 진술충미월 같은 때 있죠. 진술충미월 이런 경우에는 임수일간이 대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치용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신유해자월이라 하더라도 월령 빼고 화토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임묘사우월 내지는 진술충미월이라 하더라도 월령만 빼놓고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묘월, 사우월, 진수충미월이라 하더라도 금을 쓰지 않고 무토를 치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신유해자월이라 하더라도 무토병화를 치용하지 않고 오히려 인성을 월령 자체를 내지는 월령에 있는 수 자체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임수일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간이 왕한 계절에는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약한 계절에는 이렇게 금을 먼저 쓴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알아두고, 예외적인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쓰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여름. 그래서 제가 이걸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우미 월 모두가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사우월은 화왕절이 되고 미월은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사우월에 태어난 임수라고 하는 것과 미월에 태어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배합법이 좀 다르죠. 사우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재성이 왕한 것이죠. 재성. 하지만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성이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신충법이 약 용신을 치용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진다라고 볼수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4월, 5월, 2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계절이 되기 때문에, 시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금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생각해 볼 수는 없다. 물론 미월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 월령만 빼놓고 다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도 화토를 가지고 용신을 치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주에 따라서 좀 달리 볼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경우. 이고 대체적으로 미월, 4, 5, 미월에 태어났을 때 뜨거울 때 이럴 때 태어났을 때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수라든가 금을 추용한다. 즉 4, 5월 같은 경우에는 금하고 수를 먼저 쓰는 경우 대지는 수를 먼저 쓰거나 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미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단 임수 자체가 존립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먼저 금이 있어서 이렇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4, 5월 같은 경우에는 화라고 하는 것은 이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 있지 화가 일간을 극하지는 않죠. 하지만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 관성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임수를 극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갑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있어서 이렇게 토를 갖다가 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임수가 탁해지지 않고 임수가 고갈되지 않고 임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은 연후에 임수 자체가 존립한 상태에서 식신을 쓸수 있지만은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임수의 근원이 없는 상태에서 갑목을 쓰게 되면 이거는 토는 임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성도 식신 내신 상관도 내가 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 관살이라든가 식신을 모두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생조해주고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면 좋은데 뭐 지지로 뭐 자수 하나 정도 있어주는 것도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금사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있으면 좋은 것인데 중요한 거는 자수에서는 없다 하더라도 인성인 금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 일간이 토왕절인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수라고 말씀드렸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는 건토라고도 미토는 물론 건토가 되지만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놓고 보게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관성이 되는 것이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하기 때문에 관성이 나를 일간인 임수를 극하는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나라고 하는 일간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나를 극하는 토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성 중에서도 정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이 되면서 미월은 토가 왕하지 일간인 임수가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이 왕해서 일간을 매몰시키거나 일간을 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약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토라고 하는 것이 관성인 토가 일간을 극하지 않고요. 토생금 하겠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인 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미월의 임수가 만약에 무토라든가 특히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게 되면 물론 정관격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칠살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격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론 정관격이지만 아까 신약 관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살중심 정한 사주가 될 것이고요. 역시나 여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아까 관인상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관살을 논할 필요 없이 전체를 칠살로 논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인상생이라기보다는 살인상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정관격의 신약 관왕이지만 인성을 봤을 때 만약에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다면 관인상생인데 이것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격국 자체가 살중신경에서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열의 임수는 인성을 보느냐, 인성을 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명시에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관이고요. 이것도 물론 정관인데 얘는 건토, 마른 땅에 대응이 되는 것이고 얘는 축토이면서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죠. 중요한 것은 축미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이거는 충이 되죠. 충. 그래서 충미, 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진다. 정관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관이 많아지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을 극하려고 하죠. 일간을 매몰시키거나 내지는 일간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국세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물론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목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갑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일간 임수의 뿌리가 있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일지의 신금을 이렇게 얻게 되면 임신일주가 되죠. 물론 임신일주만 놓고 봤을 때 일지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조해주는 인성을 받기 때문에 이건 사람 자체가 좀 성격이 온우독실하고 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관성이 나를 극하는 것을 인성으로 화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이런 사람들은 좀 꼼꼼하고 정확한 그런 성격에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성격의 소유자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은 토를 제하는 용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요. 특히나 월간에 이렇게 연간에 정인인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을목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을목은 용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금의 뿌리를 든 일지 신금의 뿌리를 든 이렇게 정인인 신금이 투출되니까 이걸 가지고 격을 잡아 정인격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을 잡을 때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월지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요.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관격의 충미충대니까 신약 관왕의 인사주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글자에서 인성을 받기 때문에 관인 상생하는 사주 국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지, 이걸 갖다가 인성 정인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정인격으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냥 이건 관인상생으로서 인성이 용신이다라고는 볼수 있지만 격 자체가 정인격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주 3주까지 놓고 봤을 때뭐 관성이 왕하더라도 뭐 인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뭐 약한 것을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미월에 화가 없는 것, 재성인 화가 없는 것이 하나의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면 시지에서 자수를 받죠. 임수 입장에서 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겁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양인이 그냥 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지에 있는 신금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수 국을 하게 되면 미월이 원래 임수 자체가 약하지만은 더군다나 충미충이 돼서 임수 자체가 약하지만 이렇게 신금에다가 자수까지 보고 그다음에 경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신강사주가 되는 겁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묘월, 사오월, 진술충미월이 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금을 쓰는 것이 용신으로 금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이렇게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더라도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토를 용신으로 쓸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경자시에 태어나게 되면 내지는 신의 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신 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무신 경자시가 됐을 때는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토를 용신으로 써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경자시나든가 신의 시가 됐을 때는 토가 무토가 아니라 이거는 미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왕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하는 데좀 힘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생시를 한번 보게 되겠는데요.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신금에 있거든요. 신금에 이 미열의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핵심의 일지에서 이 신금을 본 것이 임수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인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임목하고 신금하고 이거는 인신충이 되죠. 임신충이 되기 때문에 임목도 깨지게 되지만 충하게 되면 금도 같이 깨지게 되죠. 오히려 충미충에 인신충까지 되게 되니까 임수 자체가 뿌리 둘 곳이 없어지는 매우 안 좋은 그러한 국세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갑진시가 됐을 때는 진을 가지고 물론 신진수국에서 일간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또볼수 있지만 이거는 갑목에 투출되어 있어서 그냥 토를 갖다가 제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충미충에 진토까지 있으면 이거는 미월에 천간으로 갑목, 을목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저희 토가 약한 것은 아니고요. 임수가 신금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토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죠. 수의 기운이 왕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그러한 것을 용신을 쓸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중에 있는 무토를 쓸수 있느냐 쓸수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사중에 무토를 쓸수 없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또 예외적으로 사중에 있는 무토를 쓸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무토를 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토를 가지고 임수를 여기 있는 미토나 축토를 가지고 임수를 쓰기에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아닐 바에는 좀 힘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무신지가 됐을 때는 신금 두 개를 얻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연간에도 금이 있기 때문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뿌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가 약하냐? 그렇지 않죠. 토 왕제되니 미월에 충미충이 되고 무토 추출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토가 다 왕하지만은 능히 임수가 이 무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금이 두 개를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일간 자체가 조금 더 왕해지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 목화운으로 가면은 다시 화가 있어서 이건 뭐 토가 좀더 강해지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병호씨 같은 경우는 하나만 더 볼까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신금 하나만 빼고 놓고 보면은 이거는 임수 자체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토도 왕한테 재성까지 왕해서 재성이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금을 용신으로 써서 일간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도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